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소리 달라 안 눈치만... 달라요? 오, 네. 겨우 네 번 하고 소리가 이렇게 달라져요. 어떻게 연습 많이 했어요? 호흡 연습이랑? 아니 제가 저번 주에 열심히 했는데 저는 조금 잘 못했어요. 왜 열심히 해야지. 네. 열심히 해야지. 열심히 아니, 하려고 하는 건데. 아니 그래도 플랭크는 좀 많이 늘었어요 하면서. 그래요? 플랭크만 늘면 어떻게 해? 호흡이랑 이렇게 늘어야지. 그러게 운동 실력만 느는 거면 안 되는데. 아니 운동에 늘면 어떻게 해? 그럼 안 되지. 일단은 네. 노래를 한번 해봅시다. 우리 저번에 네. 오리엔테이션 때 했던 노래를 좀 한번 해보고 어떤 네. 부분이 있나 한번 좀 해보게. 한번 노래를 일단 한번 좀 해봅시다. 네, 그럼 저번에 했던 걸로 불러볼까요? 네. 우연히 고개를 돌릴 때마다 눈이 마주치는 건 며칠 밤 내내 꿈속에 나타나 밤새 나를 괴롭히는 것 핸드폰 진동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실없는 웃음 흘리고 있다는 것 그런 말 다 했지 뭐 이제 얘기 좀 할까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단정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여전히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네. 고음으로 올라갔을 때 그냥 가성으로 넘어가는 거. 네. 가성으로 넘어가는데 호흡 연습 해왔어요? 시킨 거? 호흡 연습 저번 주에 열심히 했어요. 아 진짜 이럴 거야. 다음 주에도 이러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진짜 저 열심히 할게요. 다음 주에는 막 저저번 주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이러는 거 아니야? 그냥 한 주씩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냥? 아 그럼 저도 양심이 없는 거죠. 지금 이미 양심이 없는데? 이미 없는데 지금? 어? 어떡해? 이러면 안 돼. 이러면 안 돼. 네. 어, 네. 열심히 하기로 해놓고 이러면 안 돼. 네, 열심히 할게요. 자, 일단 호흡 연습한 거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봐봐요. 아, 어떻게 했는지. 네. 이렇게. 여기서 벌써 땡인데? 여기서 더 마셔야 돼, 많이? 뱉는 게 먼저잖아. 아, 네. 저 그냥 엄청 이렇게 마시고 참았다가 세게 뱉고 이렇게만 했었어요. 뱉어놓는 게 먼저지. 뱉어놔야 확 뱉어놓고 쪼그라든 상태를 유지해놔야 내가 그 다음 네. 마실 때 자동으로 크게 확 들어올 거 아니에요. 근데 마시기만 해놓고 갑자기 뱉는다 그러면 뱉는 걸 잘 못한다고. 이게 근육에서도 기억을 하는 게 결국에 우리가 노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? 흡기가 더 중요하겠어? 호기가 더 중요하겠어? 뱉는 거. 그렇지, 뱉는 게 중요하지. 네. 근데 그 네. 뱉는 거에 대한 감각을 먼저 깨워놓으면서 가야 되려면은 마시는 것보다 뱉는 게 먼저란 말이야. 네. 다시 해볼게요. 뱉는 게 먼저야. 더 빠르게 세게. 더 완전히. 다 뱉고 나면 고개만 끄덕거려요. 더 뱉어도 될 것 같은데. 남기면 안 돼, 아예. 아예 아무런 공간도 남기지 마요. 폐 쪼그라들어 죽을 것 같지 그렇게 해야 돼. 자, 10초 10 9 8 7 6 5 4 3 2 1 그냥 마시고 더 빠르게 더 세게 더 많이 이게 지금 결국에 보면은 뱉는 것도 힘이 약하고 마시는 것도 힘이 약하면 안 돼. 애초에 그렇게 확 뱉어놓고 공기가 없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마실 거야? 아 완전
막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막 엄청 세게 마시는. 어, 그렇게 마셔야지. 네. 애초에 그걸 왜 하겠어요? 노래하다 보면 중간에 숨 쉬잖아. 네. 근데 지금 그렇게 여유롭게 노래할 거야? 아니요. 예를 들면 애국가를 부를 건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다 이렇게 할 거야? 아니요. 그거 아니잖아. 네. 애초에 지금 그런 습관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게 이 첫 수업이란 말이야. 네. 호흡에서부터 본인이 바뀌질 않으면 애초에 바뀌질 않는 거야. 이해돼요? 무슨 말인지? 말하는 습관, 네. 호흡하는 습관, 그게 몸에 적용되어 있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발성 같은 거 배우면 뭐해.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인데 이런 게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데. 몸을 쓰는 게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노래를 하면서 몸을 쓰는 걸 이해를 해. 이해됐죠? 다시 뱉는 거부터 네. 빠르게 세게 한 번에 많이 꽉꽉 조여 꽉꽉꽉꽉꽉꽉꽉꽉꽉 10초 10 9 8 7 6 5 4 3 2 1 확 더 더 마실 수 있어 더 더 마셔 그렇지 더 마시고 버텨 10 약간 기침이 나오는데 아 기침이 나와도 참아야지 다시 다시 뱉는 거부터 아,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야 호흡 연습 제대로 안 된 거 이게 몸이 하나도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 호흡하고 뭐 하는 거 있어서 세게 뱉어 볼게요 네. 5, 4, 3, 2, 1 마시기 더 공간 없게 마셔주고 입 닫고 어깨 끌어내리고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 허리 구부리면 이거 쭉 뱉어요 쭉 세게 더 세게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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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마시면 어떻게 해 중간에 다시 참고 10 마시면 어떻게 해 내뱉으면서 참아요? 당연하지 우리 지금 뭐 하는데 내뱉다가 중간에 마시면 어떻게 해 다시 완전히 다 뱉어요 다시 처음부터 5, 4, 3, 2, 1 마시고 10, 9, 어깨 8, 7, 6, 5, 4, 3, 2, 1 다시 내뱉고 빨리 훨씬 빠르게 한 번에 중간에 멈추지 말고 한 번에 참고 10 9 8 7 6 5 참아요 4 3 2 1 마시고 그래 애초에 그렇게 마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10 9 8 7 6 5 4 3 2 1 다시 빼고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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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7, 6, 5, 4, 3, 2, 1. 다시 마시고 입 닫고 어깨 내리고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. 다시 뱉고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뚝뚝 쭉쭉쭉쭉 몸 쥐어짜듯이 쭉쭉쭉쭉쭉쭉 쥐어짜고 참고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 다시 마시고 더 많이 더 많이
입 닫고 참고 어깨 내리고 10 9 8 7 6 5 4 3 2 1 뱉어주고 시작하실게요. 애초에 이 연습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연습을 안 하니까 지금 다시 하잖아. 저 진짜 한 게 아니네요, 연습. 내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 기억나요? 다들 자기네들 연습했다고 해놓고 막상 다음 주에 보면 연습 1도 안 해 있다고? 저는 지금까지 숨을 쉰 게 아니네요. 다 그래. 50개, 50개, 50개라고 얘기하잖아? 다 뭐라 그런지 알아? 네. 아, 선생님 할만할 것 같아요. 할만하기는 지금 우리 5번도 안 했어요. 대충 하니까 할만했던 것 같은. 절대. 대충 해갖고 어떻게 커. 네. 우리가 최소 소리가 나온다라는 개념이 이런 피지컬 공부를 안 하고 발성에 대해서 그냥 이해해가면서 소리를 배운다라는 개념이 10년이야, 10년. 근데 본인들이 10년 배 나한테 10년 배울 거예요? 아니잖아. 아니죠. 네. 빨리빨리 배우고 싶을 거 아니야.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똑같은 거 아니야?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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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. 그죠? 네. 그 빨리빨리의 개념에서 하려고 그러면 있잖아. 몸을 그럼 10배, 20배로 조져야 된다는 소리야. 6개월 안에 끝내고 싶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? 원래 기존에 해야 될 걸 20배로 빨리 끝내고 싶다는 소리거든. 네. 그러면 20배로 힘들어야지. 맞죠. 근데 그거 하다가 못 버텨갖고 나가리 된다? 그럼 그건 누구 잘못이야? 본인 잘못이죠. 본인 잘못이야. 그러기 때문에 숙제를 내준다는 게 얼마나 단순하고 힘든 것만 시키는 줄 알아요? 단순하고 힘든 것밖에 안 시켜, 숙제는. 그럼 결국에 50개, 50개, 50개 본인은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거야, 지금. 이해됐죠? 무슨 말인지. 네. 단 한 번도 제대로 됐던 적이 없는 거야. 겨우 지금 4번 했어, 4번. 그럼 50개 어떻게 할 거야? 50개가 문제가 아니야. 아침, 점심, 저녁은 150개야. 근데 웃긴 걸로 해볼게요. 자, 이제 그렇게 마시고 뱉는 거 했으니까 그냥 크게 마시고 뱉고 빠르게 그냥 5번만 해볼까요? 이렇게 이렇게 5번만 해볼게요. 시작. 나는 발성도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손이 난 법 아무 것도 안 알려줬어요. 그죠? 네. 노래 해볼 거야. 아까 했던 노래. 근데 하이라이트부터 바로 가볼까요? 느낌이 오잖아 부터. 원, 투, 쓰리, 포.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소리 달라 안 달라요? 오, 네. 겨우 네 번 하고 소리가 이렇게 달라져요. 겨우 네 번 때문에. 왜 50개, 50개, 50개 하라는지 알겠어요? 네. 몸이 변해야 되는 거야. 지금 4개 하면서 뭐 했어? 거의 한 7, 8분 동안. 그 이 호흡에 대해서 몸이 기억했단 말이야. 많이 마시고 많이 뱉고에 대해서. 그럼 당연히 노래할 때도 내가 적용하지 않으려고 해도 몸이 지금은 뭘 기억하고 있는 상태? 많이 마시고 많이 뱉는 걸 기억하고 있는 상태라고. 네. 지금 잠깐 뽕 빠른 거야. 잠깐이야. 다시 또 한 5분, 10분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. 근데 그렇게 안 돌아가고 싶으면 연습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소린 거야. 네. 50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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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개 매일매일매일 해갖고 최소한 28일에서 35일 한 달은 해야 된다는 소리야. 한 달은 그 이 연습, 이거보다 더 빡센 연습도 해줘야 돼.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. 이건 튜토리얼밖에 안 돼. 진짜 내가 딱 얘기할게. 지금 이 호흡 연습 정말 튜토리얼밖에 안 돼. 이거라도 해야 이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어. 근데 네. 못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했잖아. 네. 오리엔테이션 시켰을 때 이거 이대로 해갖고 지금 본인이 만약에 지금 일주 동안 이거 해왔잖아. 그럼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였어. 오늘 튜토리얼 넘어가서 다른 1단계 넘어갈 수 있었던 거야. 네. 자, 앞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될 학생들한테도 내가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 거예요. 왜 튜토리얼을 시켰는데 안 하냔 말이야. 근데 안 해서 결과가 안 나와서 아까도 노래 딱 보면 아무 변화가 없단 말이야. 왜? 안 했으니까. 그래서 나름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. 본인은 아까도 얘기했죠. 저는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름은 없어. 정성만 남아있을 뿐이야. 정말 힘들게 연습한 것만 남아, 몸에는. 이해돼요? 네. 그러니까 계속 튜토리얼만 남아있는, 튜토리얼도 안 돼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야, 몸들은. 왜? 연습을 안 하니까. 못하는 것도 아니야. 모르는 것도 아니야. 시킨 게 복잡하지도 않아. 복잡해요? 안 복잡하잖아. 아니요. 근데 안 한다고. 왜? 첫 번째 이유? 그냥 안 해. 진짜. 이거는 첫 번째 이유. 진짜 그냥, 뭐 레슨 그냥 돈 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. 그런 거 없어요. 절대. 아, 얘기했잖아. 난 램프혈중 진이가 아니라고. 네. 절대 아니야. 난 램프혈중 진이 아닙니다. 두 번째. 그냥 진짜 나름이야. 적당히. 아, 요 정도면 되겠지. 운동도 백날 헬스장 5년, 10년 다녀도 몸 안 크는 사람들이 있어. 몸 안 만들어지고.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? 운동 안 하고 중간중간에 핸드폰 지리나고 그래서 그래.
헬스장 가잖아?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있어. 운동을 안 하고 그 운동기구 앉아갖고 핸드폰 질만 하는 사람도 있어. 근데 나는 연습 안 해갖고 오는 게 그런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게 없다고 보는 사람이야. 세 번째 케이스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.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못해갖고 삽질하는 경우. 근데 이거는 삽질을 했어도 뭘 했어? 경험을 했잖아. 열심히 해보려고 몸을 써고 노력을 했잖아. 그러면 내가 레슨에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줘도 돼. 근데 앞에 두 케이스는 답이 없어. 이해됐죠? 해야 돼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아. 그럴 수 있잖아. 못하는 건 그럴 수 있다니까. 방금도 얘기했잖아. 세 번째 케이스.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와서 뭔가. 뭔가 원하는 만큼이 안 나온 건 근데 열심히 했으면 경험이 남기 때문에 내가 잡아주면 돼. 아니면 좀 더 해보든지. 아, 내가 볼 때 연습이 조금 연습을 조금만 더 하면 나올 것 같은 친구들은 레슨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. 한 주만 더 해보자, 연습.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한 주만 더 해보자. 왜? 내가 원하는 게이지까지 아직 안 온 거야. 풀 게이지까지 안 왔어. 최소한 나는 90% 게이지까지 와야 다음 거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야. 근데 일반적으로 학원들이나 이런 데 가서 배워보면 알겠지만 내가 어느 게이지에 와 있는지 말해주지도 않고 어디가 풀 게이지인지도 필요 없어. 그냥 레슨 받으러 왔으니까 그냥 레슨하고 보내고 한 달 지나면 돈 받으면 돼. 난 싫다고. 이해되죠? 무슨 말인지. 그거 안 하는 일만 못한 거잖아. 돈 날려먹고 시간 날려먹는 거야, 서로가. 지금처럼 했어야 돼.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. 겨우 네 번 했어. 겨우 네 번. 발성도 안 가르쳐줬고 소리 어디서 가르쳐달라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었어. 겨우 네 번 깊게 호흡 마신 거 가지고 소리만큼 변할 수 있어요. 네. 그러면 자 10초 10초씩 했었어 좀 아까 그죠? 5초씩으로 바꿔보자고. 네. 이제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됐을 테니까 뱉는 게 먼저예요. 오케이? 네. 딱 다섯 번만 해볼 겁니다. 딱 다섯 번이야. 뱉고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고 마시고 딱 다섯 번이야. 5초씩 네. 본인이 머릿속에 세세요. 네. 준비. 뱉는 것부터 시작이야. 시작. 세게 뱉어. 세게 뱉어. 세게. 세게. 뱉는 속도가 지금 이거보다 두 배는 더 빨라져야 돼요. 어깨 끌어내리고 항상 마시고 난 다음에 어깨 끌어내려요. 더 빨라져야 돼 이거보다. 이게 빨라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본인이 짜내는 횡격막 힘이 좋아진다는 거야. 횡격막하고 배 힘이 좋아졌다는 소리인 거야. 이게 빨리 짜낼 수 있을수록. 마시고 뱉고 너무 오래 걸려. 5, 4, 3, 2, 1 마지막이에요. 마신 것까지 이제 5, 4, 3, 2, 1 어깨 꺼내리고 5, 4, 3, 2, 1 그만. 자 그냥 크게 마시고 뱉고 세 번만 세 번만 다시 노래해볼래봐요. 원, 투, 쓰리, 포.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. 소리 또 달라졌죠? 네. 점점 좋아지죠 소리 누가 봐도. 네. 그래 겨우 이거야. 겨우 이것 때문에 소리 좋아진다니까. 이걸 얼마나 본인께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나중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소리 내면 되는 거야. 이래도 다음 주까지 또 대충 해올 겁니까? 아니요. 아니죠? 열심히 할게요. 열심히 할 거죠? 네. 50, 50, 50입니다. 네.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봐요. 이해됐죠? 응. 내 말을 잘 이해해야 돼.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해봐. 50, 50, 50을. 네. 그 요새 보면은 그런 것들 많잖아. 모티베이션 예능들 많이 만들잖아. 가짜 사나이 때부터. 그죠? 네네. 요새는 뭐 저 뭐야 이근혜 님이 만드는 것도 있고 뭐 헬리크부터 시작해서 그런데
거기서 항상 나오는 게 뭐야? 계속 너 포기할 거야? 너 포기할 거야? 너 포기할 거야? 그거 왜 물어보는 줄 알아요? 더 몰아붙여서 아니야. 더 많이 하려고? 아니야. 할 수 있는 게 보이는데 안 하니까. 아. 애초에 못 할 것 같으면 닥터 스톱으로 빼겠지. 얘 안 돼, 너 나와라고. 근데 얘기를 왜 하겠어? 너 포기할 거야라고. 너 할 수 있는데. 너 왜 더 할 수 있잖아. 너 지금 네 힘으로 서 있잖아. 너 네 힘으로 고개 들고 빳빳이 눈 뜨고 있잖아.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잖아, 아니야. 네. 이해돼요? 어, 네. 우린 그게 보여. 더 할 수 있잖아. 그게 최선이야. 그게 열심이에요. 네. 이해돼? 정말 마지막에 나 이제 더 이상 했다가 나 이제 기절하든 뒤지든 응급실에 실려가든 셀 중에 하나 할 것 같아라고 생각할 때가 마지막이야. 진짜 아. 할 만큼 해보라고. 그걸 늘리고 싶어? 그럼 운동하라고. 네. 본인이 체력이 있어야지, 본인이 스태미너가 있어야지 버티고 갈 거 아니야. 그죠? 지금 네. 이게 다 안 되고 있는 거야. 나는 나랑 배우는 이 한 달 동안 본인이 내일부터라도 아니면 오늘 밤부터라도 진짜 더 운동도 많이 하고 네. 더 호흡 연습도 확실히 해갖고 정말 많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수고 많이 했고요. 오늘 거는. 네, 오늘 영상 올라갈 거고요. 네. 저번에 얘기했듯이 모자이크해서 올라갈 겁니다. 네.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예, 우리 레슨생의 그 개인 사생활을 위하여 모자이크를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요. 억울하면 돈 내고 니들이 배우세요. 자, 수고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TV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